FDR랜드의 미치도록 듣고 왔습니다. 야, 우리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있네요. 네. 이번 코너는요, FDR랜드 다섯 분의 속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지목 토크로 갑시다. 고고싱! 네.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해당되는 멤버 이름을 아주 크게 외쳐주시면 되는데 네. 어떤 멤버의 이름이 불렸는지 밖에 있는 제작진이 듣고 어느 멤버의 이름이 가장 많이 불렸는지 체크해 주실 겁니다. 이름이 많이 불린 지목왕으로 선정된 단 한 명의 멤버에게는요, 어마어마한 벌칙이 있습니다. 바로 슈키라 팀 앞으로 치킨 두 마리 시키기! 두 마리. 네, 샤이니도 직접 시켜가지고 맛있게 진짜? 먹었어요. 수험생 100명에게 치킨을 썼잖아요, FDR랜드가. 네, 네. 뭐 두 마리 정도야, 뭐. 아, 그럼요. 네. 아, 근데 이게 좀 곤란해요. 저희가 광고하고 있는 그 치킨이 있는데, 네. 고기가 아니면 조금 곤란합니다. 네, 근데 멀대요, 되게. 네. 여기서. 오늘만 하루만 배신하는 걸로. 제가 하는 광고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하는 걸로. 아, 그러네. 알겠습니다. 아, 역시, 역시.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네. 초식해 주세요. 여자에게 밥을 자주 얻어먹거나 선물을 가장 많이 받는 멤버, 즉 여자한테 돈을 잘 안 쓰는 멤버는 하나 둘 셋. 종훈. 근데 이게요. 갑니다. 이건 홍기다. 갑니다. 스케줄 끝날 한밤 중이라도 자주 나가 노는 멤버는 하나 둘 셋. 종훈. 세 번째, FT 아일랜드가 새로 결성된다면 나 이 멤버랑은 같이 팀하기 싫다. 누구? 하나 둘 셋. 승현. 나왜 혼자 스타일리스트가 의상을 가져오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에 안 가장 든다고? 많은 불만을 표시하는 진상 멤버. 하나 둘 셋. 미란. 영기. 아, 이건 미란 네온진. 음악 방송에 가면 FDR랜드 대기실이 아닌 다른 가수의 대기실을 가장 많이 들락날락하는 멤버. 하나 둘 셋. 재진. 연애를 할 때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목숨이라도 바칠 정도로 올인하는 멤버. 하나 둘 셋. 없음. 홍기형. 홍기. 연애를 할 때 여자한테 항상 먼저 차이는 멤버. 하나 둘 셋. 아, 이거 모르겠다. 맨날 틀려요. 근데 이거는 그 어떤 유혹이 와도 의리를 지키며 대나무같이 고든 멤버는 하나 둘 셋. 아, 홍기. 없다. 재진. 좋은. 멤버들끼리 있을 때와 사람들이 많을 때 행동과 말투가 달라지는 가식이 가장 많은 멤버. 하나 둘 셋. 재진. 미나님. 자주 깐족거려서 매를 부르는 멤버. 하나 둘 셋. 승현. 좋습니다. 제가 제 이름 했어. 이렇게 해서 밖에서 우리 제작진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와, 지금 누가 됐나요? 제일 많이 불린 사람입니다. 두 명이라고 하는데 일단 종훈이 형이 좀 갈리고 있나 봐요, 듣기에. 종훈, 승현인 것 같은데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종훈 연애할 때 먼저 네. 차인 멤버가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좀 이상한데 질문이. 지호강, 잠깐만. 어떻게 할까요? 다른 질문 한 PD님이 더... 하나 해주세요. PD님이 없어요? 다 똑같이 하나? 왜? 아, 지금 종훈 씨 그 얘기하세요. 아니. 왜 나한테 대본에 글 써갖고 보여줘?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여자 연예인에게 대시 가장 많이 받은 멤버는 하나, 둘, 셋. 홍기 아니에요? 좋습니다. 홍기 씨로. 네. 아니, 이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시는 대시라기보다는 네. 저희는 다 없네. 워낙 유명하고 네. 친한 사람이 많아서 진짜 어려운 질문 마무리. 그러면 제 마음대로 할게요. 지금 밖에서도 네.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전 재진 씨로 하겠습니다. 야. 종훈 씨가 뭐라고 썼냐? 그래서 지금 아, 네. 앞에 치킨집 네. 그 전화번호 있죠? 예. 네, 거기로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 핸드폰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휴대폰으로 이거 그러면은 그 한뼘 통화 해야 되나요? 네. 한뼘 통화. 이거 좀 뭔가 야, 후토크를 좀 해볼게요. 먼저 돈을 잘 안 쓰는 멤버가 종훈 씨라고. 이게 그거예요. 제가 멤버들한테 안 쓰는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여성분한테는 엄청 씁니다. 아, 네. 네. 이게 그거예요. 잘 들었어요. 여자에게 자주 밥을 얻어먹는 거는 또 다른 멤버고요. 선물을 가장 많이 받는 멤버도 다른 멤버고 돈을 여자한테 잘 안 쓰는 멤버도 다른 멤버예요. 누구예요, 그러면? 종훈이요. 이렇게 매기나요? 야, 지금 재진 씨는 치킨집 앞에 전화번호가 있고요. 네, 여기 그 KBS인데요. KBS 본관 정문 로비로요. 네.
후라이드 한 마리 양념 한 마리 갖다 주세요. 예, 네, 그 카드 결제할게요. 네, 지금 잘 들려요? 잘 지금 들리고 있나요? 통화 내용이 다 들려요. 네, 네, 네. 네, 영수, 네, 영수, 영수. 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어, 같이 없이 끊으셨어요. 예. 됐네요. 아, 네, 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됐어. 야, 그리고 자주 깐족거려서 매를 부르는 멤버가 승현 씨라고. 승현 씨. 네. 워낙 장난이 많아요. 근데 그냥.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승현 씨가? 도발해서 맞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맞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형들한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저의 애교 표현인 것 같아요. 아, 네, 어떤 식으로 하나요? 우리 미나 씨가 봤을 때. 좀 놀래키고, 생각보다 놀래키고, 네. 아니면 옆에서 막 이렇게 까가지고 운동할 때 특히 네. 운동할 때 힘들잖아요. 네. 막 열심히 올리고 있으면 옆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요 막. 아, 정말? 좀비 흉내 내고 그런 거 있죠. 원숭이 흉내 내고 그냥 네. 좀 약간. 그리고 그것도 분위기 메이커구나. 이게 막 사람 이렇게 툭툭 찔러요. 이상한 소리 내면서 근데 갑자기 한 손으로 지 몸을 방어하고 있어요. 아. 맞을까 봐. 이러면서 나이가 어떻게 돼요, 승현 씨가? 지금 22살입니다. 중간이에요, 여기서? 아니, 막내입니다. 아, 막내가 네, 승현 씨? 같이 막내인데. 아, 민아 씨랑 같이. 민아 씨가 너무 어리게 생겨가지고. 아, 그렇구나. 아, 막내가 저러면 진짜 약간 규현 씨가 저러거든요. 아, 맞아요. 규현이 형. 약간 그러니까 매를 부르는. 규현이 형이랑 같이 있으면. 뭔지 알죠?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네. 야, 좋습니다. 그러면요, 저희는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세상의 진리는?